최근 우리나라에는 재밌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오픈런인데요. 명품뿐만 아니라 시계, 게임기, 신발, 소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픈런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는 심지어 포켓몬빵까지 이 오픈런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2월 23일 삼립식품은 포켓몬빵의 부활을 공식적으로 알렸는데요. 이 빵은 16년 전 추억을 자극하면서 재출시 이후에 아름아름 소문이 퍼지다가 승우아빠, 허팝 등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라이브 방송, 영상 업로드 등을 계기로 사람들의 관심이 대폭발했죠. 그리고 이후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아니 도대체 포켓몬빵이 뭐길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줄을 서서 사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역사는 1999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9년 7월 14일 SBS 등 7개 지역 민방에서는 일본의 전설적인 애니메이션 중 하나인 포켓몬스터의 방영이 시작됐는데요. 국내에서도 포켓몬스터의 선풍적인 인기에 힘입어 같은 해 샤니에서 포켓몬빵을 출시했습니다. 전성기 때는 한 달에만 평균 500만 개가 팔리는 등 대단한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 이때 빵 안에 들어있는 스티커인 띠부띠부시를 모으는 것이 선풍적인 유행이었고 이 띠부띠부시를 얻기 위해 빵을 사버리는 사태까지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정도였죠.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포켓몬빵은 2001년 단종됐으나 이후 2006년 샤니가 아닌 삼립에서 다시 출시를 했고 그 이후로도 새로운 포켓몬스터 시리즈 등장에 발맞춰 판매 중단과 재출시를 반복했습니다. 그렇다면 포켓몬빵을 만든 삼립은 어떤 회사일까요? 그 시작은 1945년 황해도 웅진의 빵집 상미당이었습니다. 1948년 더 큰 시장을 노리고 상미당을 서울 을지로 사가로 옮겼고 1949년에는 연료비를 기존의 10% 수준으로 낮춘 무연탄 가마를 개발했습니다. 1964년에는 아직까지도 판매되고 있는 빵의 전설 크림빵을 출시했죠. 삼립의 두 번째 히트작은 1971년 출시한 호빵이었는데요. 이전까지 제빵 제품은 겨울철이 비수기였는데 호빵은 겨울빵의 대명사로 자리 잡으며 그 패러다임을 바꾼 제품이었죠. 1976년에 출시했던 보름달 역시 삼립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가 되었고 1984년에는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인 아시나요를 출시했으며 1992년에는 눈에 띄네를 출시하는 등 시대를 이어가며 대중 제빵 회사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삼립은 1999년 IMF 금융위기로 부도 위기까지 몰렸으나 최초의 캐릭터 빵인 국진이 빵의 출시가 전례 없는 대히트를 치며 기사회생할 수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같은 해 삼립에서 독립한 회사인 샤니에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포켓몬스터를 활용한 포켓몬 빵을 출시했고 이는 전무후무한 레전드 상품이 되었습니다. 2002년에는 삼립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바로 계열사였던 샤니가 삼립을 인수한 것이었죠. 그리고 2004년에는 SPC그룹이 출범했습니다. SPC그룹은 성장가도를 지속하며 국내 굴지의 종합식품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죠. SPC그룹은 식품, 원료, IT 서비스, 유통 등 다양한 사업에 다양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중 증권시장에 유일하게 상장된 기업이 바로 SPC 삼립으로 베이커리, 푸드, 유통, 기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베이커리 부문은 샤니, 밀다원, 에그팜, 카페스노우, 미각 제빵소 등의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푸드 부문은 피그 인더가든, 그릭 슈바인 등의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유통의 경우 SPC GFS를 통해 원료 소싱에서 시작해 식자재 유통, 프랜차이즈 가맹점 거래 및 컨세션 사업에 이르는 팜투테이블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 중 핵심은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유통사업 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20개 분기 SPC 삼립의 매출 추이를 살펴볼까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역성장이 있긴 했지만 대체로 분기별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같은 기간 SPC 삼립의 사업 부문별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베이커리와 푸드 사업 부문의 분기별 매출액은 큰 변화가 없지만 유통 부문의 매출액 변화가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국 SPC 삼립의 핵심은 유통 부문이라 할 수 있겠죠. 유통을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SPC 삼립의 주가는 대체로 약세를 지속했는데요. 그 답은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출 성장은 확실했지만 실제 벌고 남는 돈, 즉 영업이익 성장은 정체되면서 전사 영업이익률이 악화되었기 때문이죠. 즉 SPC 삼립의 주가는 이러한 영업이익률의 악화에 반응해서 대체로 약세를 지속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SPC 삼립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작년 6월 이후로 하향세가 지속되다가 올해 2월부터 급반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급반등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인데요. 곡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크게 뛰었고 이로 인해 식품 가격이 크게 뛰면서 SPC 삼립의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왔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포켓몬빵입니다. 과거 허니버터칩 품절 대란이 떠오를 정도의 전국적 열풍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돌아온 포켓몬빵이 품귀 현상을 일으키면서 SPC 삼립의 주가를 어느 정도 끌어올렸지만 과거 허니버터칩을 생각하면 포켓몬빵의 돌풍이 마냥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SPC 삼립의 주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작년까지 SPC 삼립의 주가를 억누르던 요인이 뭔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 요인이 개선될 수 있다면 포켓몬빵의 유행이 끝나더라도 주가의 양호한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앞서 우리는 분기별 매출 추이를 통해 SPC 삼립이 분기 매출 증가세를 보임에도 주가가 약세를 나타낸 이유를 영업이익이 충분히 개선되지 못했던 관점에서 찾아봤는데요. 이러한 수익성 부진의 중심에는 유통 부문, 즉 SPC GFS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업 부문별 영업이익률 추이를 살펴보면 유통 부문이 다른 사업 부문과 비교해도 상당히 저조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해왔던 것이 드러나죠. 다행히 최근 SPC 삼립이 식자재 유통에 힘을 실으면서 유통 파트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론칭한 B2B 식자재 유통 플랫폼인 온일장이 그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SPC GFS가 가진 유통 관리 역량이 IT 기술과 접목된 새로운 플랫폼인 만큼 온일장이 성공하여 유통 부문의 수익 개선이 가능하다면 SPC 삼립의 기업 가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돌아온 포켓몬빵의 열풍으로 주가 턴어라운드에 호기를 잡은 SPC 삼립, 온일장 성공에 따른 영업이익률 개선으로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 일상에서 찾는 투자 아이디어 SPC 삼립편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상에서 얻는 투자 아이디어 머니스테이션이었습니다. 머니스테이션은 투자자에게 힘이 되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